스케치 내용을 보면요. 뭐 저거 가지고 피곤하겠냐 그런데 사실은 저 전에 네. 여주에 있는 고구마 축제 가서 또 4시간 사회를 보고 저 자리에 2시간 사회를 봤으니까 저 이건 한 9시간 이상의 사회를 본 자리에 굉장히 피곤했어요. 몸이 10개라도 모자르겠네요. 우리 부인께서는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어요. 너무 이렇게 짠한 표정으로. 네. 보시니까 어떠세요? 제가 느낀 게요. 항상 행사하고 오면 피곤하다고 술을 한 잔씩 하자고 그래요. 여보 피곤하면 빨리 들어와서 자야지 무슨 술이야 그랬는데 저거 보고 느낀 게 있어요. 이제 술을 잘 자주 먹어줘야 되겠다.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요. 저거 보니까 한 잔 먹고 와서 자야 되겠어요. 네. 행사하시는 모습 가끔 보신 적 있으세요? 집사람은 제가 이렇게 사회 보는 게 너무 좋대요. 언제 가서 봐도 너무너무 행복해해. 그리고 보고 싶어 하는 거야. 근데 저는 너무 좀 싫어요. 왜냐하면은 좀 부자연스러워. 집사람 앞에서 좀 까불고 좀 웃기게 좀 그래요. 뭐 서른도 씨 같은 경우에 딱 가서 안녕하십니까 서른도입니다. 언제나 내겐 오래 이런 노래 하면 되잖아요. 네네. 근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김정은 이렇게 막 웃게 되니까 좀 부인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보지 마라 그러는데 같이 행사 가면 몰래 숨어서도 보더라고요. 근데 저도 행사를 참 많이 하는데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난처하게 했던, 괴롭혔던 사람들도 있으세요? 맞죠. 행사장에 이 사실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녹화하고 연예인분들은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. 저희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행사가 시작됩니다. 1월 1일 해 뜨는 행사, 해가 몇 시에 뜹니까? 저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6시 몇 분 뜨면은 그만 2시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예. 그러면 속초 같은 데 강릉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1월 1일 날 새벽에 얼마나 춥겠습니까? 네이 두 개, 장갑 두 개 끼고 전 관광객들이 와서 마이크를 들고 마이크가 또 얼마나 소중했습니까? 잠시 한 시간 되는 해가 뜨기 쉽 같습니다.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얼마나 춥습니까? 네. 그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1월 1일 날 해가 나오면 다행인데 이제 한계 가려서 안 나오면은 자 얼마나 또 실망입니까? 그럼 또 멘트 해줘야 됩니다. 예. 해는 안 나왔지만 해를 봤다고 치고 왜냐? 해를 못 봤으면 안 봐도 똑같잖아요. 예. 봤다 치고 오늘 집에 가면은 둥근 해가 힘차게 떴다고 우리 소문냅시다. 여러분들 막 그런 것도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 그 MC는 시간이 정확히 가야 되는데 그렇죠. 강릉에서 행사를 끝나고 대구까지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간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시간에 못 맞춘 거예요. 아유. 갔더니 7시부터 사회 보기로 했는데 10시에 도착하네. 다 갔어. 아무도 없어. 근데 차는 지금 고장이나 큰 사고가 나 있는데 근데 그 행사 측에서 그건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. 그러면 당신 때문에 이 행사를 마쳤으니까 몇 배의 보상을 해달라. 맞아요. 그래 보상을 해준 적도 있고요. 근데 그 MC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객석에 정말 사람들이 없을 때가 제일 힘 빠지잖아요. 지금까지 섰던 무대 중에 제일 정말 좀 초라하고 제일 규모가 작았던 행사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어느 시골에 이문 공연을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신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. 할머니 할아버지. 네. 그럼 그들을 좀 해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강의 막 웃기고 있는데 30분 지나도 웃질 않아. 그래서 33분에 내가 알았어요. 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귀가 좀 어두우실 거야. 보청기를 잘 안 들립니다. 네. 그래 어떤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얘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전부 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냥 개그맨이지 않습니까? 내가 그건 모르겠다 해. 저도 집에 가라 문제. 그치 웃겼습니다. 그분들 다 웃기고 왔습니다. 마이크 딱 잡고 내가 말한다는 걸 보여줬지. 노래를 불렀지요. 시끌년간 전타는 기차노래 다타타는 아가씨가 실갱이하네 이 세상에 애늘이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깎아달라고 달라내니 아 이런 질서야 할머니들이 저놈이 말한다 이거야. 저놈이 웃긴다 이거야. 계속 말하다 보여. 시끌년간 전타는 게 입을 떨면서 강의를 했죠. 이렇게 30년 넘게 정말 이런 인기를 유지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.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 김종국 씨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. 아직도 그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다고요. 예. 제가 방송에 데뷔할 때는 이제 2년제 대학을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대학에보다는 방송이 바빴어요. 저도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방송에 막 전념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했죠.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도 프로그램 한 10개 이상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9개, 8개, 2개 한 개 다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. 밖에를 못 나가 창피해서 사람들이 물어요. 요즘에 TV 안 나오냐. 그리고 밖에 나가기도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. 아 지금 이러지 말고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. 그래서 제가 38에 4년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. 1학년 들어가니까 제 동기들은 이제 20살 19, 20, 21살
저는 그때 38인데 열심히 4년 동안 처음에는 그 학생들이 아저씨 아저씨 나중에는 오빠 오빠 하면 친구처럼 그래 그들하고 4년을 졸업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대학원이라든지 뭐 최고 경제과정이 대학을 8개를 제가 졸업을 하면서 인맥을 맺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굉장히 외롭지 않게 참 많이 그래서 그 대학 4년이 제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됐어요. 네. 왜냐하면 제 나이 때 분들은 이 신세대 그 간부할 생각을 잘 모르잖아요. 네. 저는 38에서 42까지의 그런 20대들하고 어울리면서 대학 생활을 새로 공부하면서 지금도 그래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배운 게 너무 많고 정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. 진짜 제가 배워야 돼요. 여덟 군데를 한 이유도 하나가 끝나면 저는 이제 아 끝났구나 이제 나하고 좀 이렇게 놀 시간도 있겠구나 속으로 이거 하고 있으면 바로 다음 공부를 이어가지고 나와요. 멋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나태해주고 공부를 안 하고 싶어도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남편 보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요. 그러니까 저의 멘토예요, 멘토. 절대 저 때문에 공부를 더 하진 그건 아니에요. 네. 네, 제가 더. 참 너무 보기 좋으세요. 그, 사실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정말 자신있게 나의 멘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. 아, 제 인생의 멘토예요. 강의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. 강의도 아주 재밌게 소문이 자자. 저는 뭐 강의를 연구한 건 아니지만 예. 제가 이 코미디를 이제 30년간 해보면 느낀 점을. 네. 그래서 웃음으로 사는 세상, 웃음의 건강학 이런 강의를 좀 하지요.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얘기를 이제 강의를 하지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강의 재밌다 그런 것도 많고 네. 특히 집사람 때문에도 교장 선생님이 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과정에 가서도 제 강의를 한 도움을 한 적도 있고 네, 정말 연기, 많네요. 뭐 개그, 사회, 뭐 성대모사, 강의. 도대체 그 목표가 어딜까요? 목표. 네. 근데 제가 30년의 이 코미디를 했는데 제 주위에 있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네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손동열 선수가 제 동갑이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유중일 감독도 저하고 동갑이고 지금 프로농구단의 감독들이 저하고 동갑들이 많습니다. 네. 운동선수들은 10년, 20년 은퇴를 하게 되면 코치가 되고 감독이 돼서 네. 그 분야에서 기원하고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유일하게 우리 같은 이 코미디에서 30년을 했으면 저는 이제 코미디 코치 해야 되고 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도 않고 또 한동안 이 아이돌 스타들 젊은 뭐 우리 후배들이 못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 개콘을 통해서 굉장히 참 잘하고 자라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자리들이 우리 일자리들이 밀려나고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연기를 제가 이제 30년 해보니까요. 저는 뭐 MC도 해봤고 드라마도 해보고 코미디라고 강의도 해보니까 이제 연기의 맛을 좀 알 것 같아요. 네. 이제 진정한 연기의 깊이도 좀 알 것 같고 이제 사람을 웃기는 법 좀 알 것 같은데 그런 무대가 없는 거예요. 아.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네. 그 어떤 작가분이 그 쓴 내용 중에서 인터뷰에 참 이 말이 마음에 왔더라고요.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마법에 걸릴 때가 있다. 네. 그 마법에 걸릴 날 그러니까 인생에 대박이 나고 많이 관심을 스타가 되는 날, 그 날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. 네. 그래서 저도 언제 내 인생에 마법이 걸릴 그 날을 위해서 꾸준히 이런 행사,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 과정이죠. 그래서 언제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모든 것을 한번 팍 폭발할 수 있다. 그런 때가 분명히 오라고 좀 믿습니다. 와, 준비된 스타입니다. 자, 야.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김종국 씨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늘 정말 너무나 믿어주고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부인의 내조임도 그렇죠.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해요. 우리 남편께 한마디 하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. 늘 고맙고 뭐 잘 한번 잡아주세요. 예. 아유, 참. 늘 옆에 있는 게 저는 든든하고 그냥 뭐 많은 거 안 바라니까 늘상 그냥 내 우산처럼 내 곁에만 있어주면 너무 고마워. 그러니까 뭐 나에게 어떻게 못해줘서 나에게 뭐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. 저도 집사람이 한마디 해주세요. 예, 저는 우리 집사람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교사하면 좀 1등 심감이라 그러는데 저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TV를 보면서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겠습니까? 네. 근데 저를 어느 연예인하고 비교하지 않고
이 김중국이라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스타가 될 것이다.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가장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까지 있게 해준, 나를 있게 해준 우리 집사람 정말 사랑합니다. 너무 작살이라고. 너무 작살이야. 너무 작살이야. 너무 작살. 이 정말 너무나 이상적이고 네. 또 모범적인 또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스스로의 또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예. 윤현미 씨 같은 아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. 아, 네. 꼭, 꼭 그렇게 되시길. 아,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. 네.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네. 그러세요? 항상 이 개그맨 때 노래하라 그러면 정상 노래를 못하게 해요. 예. 웃겨야 되고 흉내를 내야 되고. 예. 그런데 오늘 한번 제대로 집사람을 위해서 예. 예, 노래를 하나. 그러면 어쩜 그 제 마음에 그대로를 담아서 만든 그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. 네. 예. 그래서 오늘은 집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예.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. 이 노래를 저와 20년을 살아준 제 사람 윤현미께 바칩니다. 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에서 열까지 온통 당신 생각으로 가득합니다.